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시간이죠.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네. 각은 뭐 어떻게 네, 각이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것을 밝혀서 보여줬죠. 미국이.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공포감은 현존입니다. 공포감은 현존인데 기대감과 공포감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씨름을 할 거예요. 진짜 주고받는 장군 멍군 서로 간에 펀치를 주고받는 상황이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잖아요. 물론 뭐 그렇죠. 예, 나올 네. 만한 게 다 나왔고 1000불씩 준다는 것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이제 네. 할 수는 있겠는데 아, 진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왔으면 다 나왔는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어, 지금 나왔는데 중앙은행이 네. 저기 그 CCC 등급 뭐 아니면 BB 등급 채권을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죠. 지금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BB 이하의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에 이미 그 뭐야 그 스프레드가 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제가 800이었는데 지금 850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도 많이 빠지는데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에너지 기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앙은행이 직접 사실 너희들 받아주게 하기는 되게 힘든 거고요. 오히려 네. 이제 행정부나 이런 쪽에서 뭐 반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뭐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신용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그 공포감이 지금 현존화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기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계속 말씀드렸던 건 시간의 단차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네. 공포감이 조금만 가라앉는다면 네. 지금 이 뿌려놓은 씨앗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낚시터에 이제 물보다 고기가 많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뿌려놨는데 네. 낚싯대만 던지면 무조건 물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왔어요. 분명히.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트를 타고 나가는 것조차가 겁이 나는 거죠. 네. 이거 보트 뒤집어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포감들이 얼마나 지금 빨리 가라앉을 것이냐가 지금부터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한국은 보면 몇 가지가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날에 미국 시장의 큰 폭 하락이 별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미국 선물 시장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하나가 있을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공매도를 막았지 않습니까? 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공매도와 영향이 관련이 있는 것이다. 네. 아,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시장에서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나 달러가 강세라는 점이죠. 달러.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업 그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당연하죠. 예, 네. 그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죠. 쇼미더 달러예요. 달러를 줘. 달러. 달러가 필요 없다. 네, 달러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해.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시장을 외국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을 예를 들어서 비비비체처럼 본다면 네. 달러를 획득해야 되는 그런 도구의 국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그 외국인 매도가 어제처럼 그리고 네.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미국 시장의 상승 반영을 완벽하게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에 돌입을 한 거예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잘 견디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오늘 지표 나온 거 보면 연준이 왜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뺐는지에 대해서 슬슬 이해가 되기는 계속 합니다. 안 좋은 지표 나오겠죠. 예, 이제 네. 2월 달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제 드디어 네네.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월 달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될 네. 것이냐? 네. 3월 달은 급전직하죠. 2월 달보다 훨씬 나쁘겠죠. 네. 실제로 오늘 그 나온 지표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지표는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인 ZEW라는 데서 3월 경기 기대지수를 뽑아냈는데 네. 이게 -49.5를 기록했어요. 전월은 8.7이었어요. 아. 3월 경기 기대지수 이렇게 떨어져요. 3월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연준이 50BP 내리고 그다음에 또 0%로 가니까 너무 과한데? 이거 너무 시장이 휘둘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오히려 CP 매입이나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동안 계속에. 근데 네. 이제 오늘 이 지표를 보고 나니까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먼저 금리를 내린 거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네, 굉장히 저 선물이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 선물이요? 재무장관인 문유신이 네. 미국의 실업률 unemployment rate가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사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 좀 가만히 있으시죠. 실업률이 20%. 아니 맨날 뭐 사상 최저. 아니 우리가 사실 이 사태 이전에 항상 미국의 고용 시장을 얘기할 때 얘기했던 네 글자가 있죠. 완전 고용. 근데 20%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이 담당 장관 아니에요? 네. 왜 그래? 네.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 트럼프 8월 이 얘기도 있었고요. 네, 네. 계속 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선물 시장은 안 좋겠네요. 미국 선물 시장. 우리는 이제 네, 최근에 선물 시장 워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네, 한국 시장은 어제하고는 좀 반대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 상승했음에도 다 반영을 못할 수 미국 시장 있어요. 가시기 전에요. 네. 어차피 현장에 계시니까 어제 사실 코스닥이 한 2% 오르고 네. 코스피가 2% 빠졌잖아요. 네. 그 2% 빠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몫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매물이 나오대. 계속.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올릴라. 그러면 계속 나와가지고 밀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루 종일 삼성전자 매매를 이렇게 보고 있다면 거래량도 엄청 많은 데다가 네. 야 이거 뭐지 정말 다 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현장에서 네,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는 이거 핵심은 그거라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이번 미국 시장의 공포감은 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공포감의 네. 감소 여부는 네. 한국 시장에서 즉 외국인들의 매매 수준 매도 수준에 따라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쇼미더 달러인 거예요. 아, 달러 달러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 달러를 갖고 가기에 좋은 시장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계속 달러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펀더멘털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뭐 주식도 폭락을 하지만 자기네 그 관련 기업이라든가 관련 투자해야 되는 쪽에서 문제가 조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실제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6개국하고 어제 달러 수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나라들은 여전히 달러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격이 오르고 원화도 약세인 거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 약간 외곽의 기업들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이겠죠. 네. 예,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공포감. 이 공포감에서 달러 보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네. 그것은 한국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춘다면 미국의 공포감도 같이 멈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시간을 정확히 예측은 지금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시간의 단차가 그래서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잤다 이제 한 12시에 다시 깨서 한국 기업들을 보는데 네. 금융기업들은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 우리나라 금융회사. 네, 한국의 금융회사를 그냥 금융지주 그다음에 뭐야 지주사 증권 보험 기가 차더라고요. 네. 아, 이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순익 구간에서 영업이익까지도 안 불러도 순익 구간에서 1배대, 2배대, 3배대, 4배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예. 한 해 본 걸로 다 살 수 있다고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진짜 1배 거의 영업이익에 붙은 회사들조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상황이고 뭐 어떤 은행은 심지어 배당률이 10% 주가가 떨어져서 원래 많이 줬어. 원래 한 4.4% 후반을 줬는데 주가 반토막 나왔어요. 네, 주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배당을 준다면 배당률이 10%네. 그런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가 찰 일입니다. 예전 갑자기 어제 이제 장을 마감하고 나니까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은 왜 10년 전으로 회귀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국은 정말 2010년으로 회귀를 했어요. 네네.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리고 이 금융주식들 이랬던 거는 옛날에 우리 2007년도 전에 리레이팅이라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정말 그 롯데제가 2만 얼마, 분할 전 2만 얼마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태평양 같은 회사들이 만 얼마 할 때가 있었고요. 그때 이것들이 이제 100배 이상 뛰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익 대비 3배, 4배, 이거 2배, 3배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랬었어요. 오뚜기 뭐 이랬던 것들이. 네. 근데 그것들이 리레이팅이 됐는데 아 그게 데자뷰 될 정도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융주들은.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빠져 뭐. 근데 심리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그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공포감이 강해지면 숫자를 무시해버려요. 제가 항상 숫자를 강조했는데 이런 공포감의 시장에서는 숫자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다 때려. 뭐 이런 네. 분위기가 나오니까. 근데 어찌 되었거나 이제 공포감이 잦아드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저점을 보게 될 것인데 네. 지금 그 공포감의 마무리는 언제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네. 달러를 계속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필요한 거면 외국인들이 샀던 우리나라 국채도 지금 팔고 나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까 아침에 그래서 김유진 연구원한테 한번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답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인 그 동안에는 달러를 팔고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원화 약세인 거 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버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채권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대대적으로 팔고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저녁에 김효진 위원 그 예약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 소매가 돼 네, 있으니까. 그거를 잘 체크를 할 텐데 제가, 네. 제가 인터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12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요. 네, 미국 시장 그래도 네. 정리를 해보죠. 예, 네, 그 미국 시장은 어제 그 S&P는 6% 올랐고 나스닥도 6.2% 올랐는데 다우는 5.2%밖에 못 올랐습니다. 네. 장중에는 뭐 더 많이 차이가 났어요. 2% 이상 차이 났는데 핵심은 보잉이었습니다. 예. 네. 보잉이 어제 또 장 초반에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나마 조금 올라서 끝났지만 네. 그래도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러니까 다우는 30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네. 러셀 2000은 9.13%인데 이거는 뭐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올랐다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용 문제는 대부분 대형업체들보다 중견 중소가 더 많을 테니까 그 신용도로 치면 그러면 이 주식들이 올랐다는 거는 약간 개선의 기미는 보였다는 거는 다양한 점입니다. 유럽 시장은 2%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독일 2.2, 영국 2.7, 프랑스 2.8, 유로스탁 3.2% 상승을 했고요. 달러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99.57달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핵심 중에 이제 그 저희 같은 미국의 기축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골치 아픈 게 이제 달러가 부족한 현상들이 이걸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유로 달러는 뭐 상대적인 약세였습니다. 1.100. 그다음에 달러 엔조차도 약세 107.61. 달러 원은 1239원입니다. 어제 장중에 근래 들어서 가장 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요거를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 계속 매일같이 1조씩 팔고 있어서 네. 약세 요인은 충분하죠. 근데 이것들이 방어가 된다면 그래도 되게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달러 위안도 약세 7.031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2년물, 30년물 모두 공이 금리 아주 급등을 했어요. 이제 채권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조금 다른 궤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내릴 만큼 다 내렸고 이제 돈을 푸니까 오히려 이게 뭐냐면 얘네는 오히려 중기적인 시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 달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품는 것 같아요. 네. 네, 돈을 다 풀었고 제로금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오른다는 건 오히려 요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위험보다는 그래서 모두 다 뭐 30bp대의 강세, 2년물은 13bp, 30년물도 38bp나 올라가는 아주 그 강세가 아니고 초약세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오히려 금융 불안이 가중이 되면서 5년물, 10년물, 3년물 모두 8BP대의 금리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랜만에 금값이 2.8% 올라서 1,528달러. 그다음에 유가가 빠졌어요. 이게 계속 문제인 거죠. 유가가 많이 네. 빠졌던데요. 네, 6% 빠져서 27. 주가가 4~5% 올랐는데 유가는 네.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네,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뭐 오 팀장도 얘기하셨고 저도 동감인데 사실은 미국이 벌려놓은 게임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증산하고 나 너희들은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죽자고 달려들면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요건 또 이런 구도가 짜이는 거예요. 유가와 기준으로 해서 유가를 기준으로 보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그다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싸움이 지금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로 기울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도 풀 거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다 풀었고 디플레도 지금 하겠다는 거 지금 왕창 하겠다는 거니까 뭐 오죽했으면 지금 10달러 때까지 떨어진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맞붙어 있어요. 유가가? 예, 유가가. 10달러 때까지 간다고요? 10달러 때까지 떨어진다는 그 전망을 하는 기관이 일단 생겼어요. 일단 정프로 사고 왔어요. 네. 정밴드. 그냥 담넘에 가듯이 묻어가는 아. 나중에 사과하시고. 네. 네. 어쨌든 그 이 두 개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어디로 기울기로 기울 거냐. 네. 그래서 인플레로 기울면 특별히 해외 투자자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미국 기준으로. 근데 이제 디플레로 넘어가면 꽤 오랜 기간 우리가 좀 힘들 것이고 소위 말해서 V자 반등이 안 되고 L자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보시면 보베스파 4.8%로 이렇게 많이 못 올랐습니다. 여기는 반등이 약했고 아무래도 여기는 유가하고도 또 연계가 있는 국가니까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6.9.8, 나스닥 6.9, 애플 4.4, 아마존 7.9. 마이크로소프트 8.2, 알파벳 4.2, 인텔 12, 그리고 퀄컴 6.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4, AMD 8.1, 넷플릭스 7,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10입니다. 테슬라는 3.3% 빠졌고요. 보잉도 4.2% 빠졌습니다. 52주 최고가 종목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너럴 밀스, 클로락스, 캠벨스프, 크로거. 아, 생필품. 완전 생필품. 어떻게 됐다고 걔네들? 52주 최고가. 아, 그래요? 다 먹는 거, 닦는 거. 어제 팀장님 얘기했잖아요. 네, 완전히 다 그렇죠. 아,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거에 너무 이제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데 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아, 이건 뭐 저한테 거짓말 할 수 없는 제 혈육. 이 미국에서 직접 장을 보면서 네, 네, 네. 슈퍼마켓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네. 텅텅 비었죠? 어제는 정말 충격. 고기가 없더라. 고기. 미국에 고기가 없어요? 미국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고기가 없어요? 네. 아니 나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생필품 일단 사재기. 네. 아 거기다 충격적인 뉴스에 나왔지만 탄환이 없대요. 네. 아 맞아요. 총알이. 네. 지금 공포감이 그게 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줄어들어야 돼. 이게 줄어들어야 뭔가 이제 다른 기 이제 아 V자형이든 뭐 L자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총알이 없어진다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렇죠. 극도의 불안감. 아, 바이러스를 총으로 이길 수 있나? 하여튼 뭐 그런데 그 52주 최저가는 보잉, 제너럴 모터스, 쉐브론, 시티그룹, 알코아, 아니, 원자재와 금융 주식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 안 좋을 거고 당장에 먹고 쓸 거는 필요하고. 뭐 이런 아주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CPFF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1조 달러 정도 수준의 CP를 매입할 것이다. 그리고 한 1년간 진행할 것이다 얘기했고요. 네. 미 정부 부양책도 한 1조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랬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면서 급여세도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훨씬 더 빠른 것을 원한다. 의외하고 잘 안 된다는 거죠. 의외하고 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매 판매 2월 소매 판매가 예상이 0.2% 상승이었는데 전월비 0.5%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약간 쇼크를 줬는데 이건 2월 달치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앞으로 더 나쁜 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박 부장 뭐 회사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 뭐 이제 없나 봐요 별로. 아니 가야 돼. 네? 말이 빨라지고 자 함께해 주신 네.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